안녕하세요. 준몽 선호사입니다. 오늘은 영업 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이 인수 합병되고 그러면 근로자도 그 기업과 같이 그 해당 기업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, 이런 경우에 그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지, 기존의 근로 조건은 유지되는지, 그리고 또 고용 안전은 보장되는지,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떤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노동법이나 상법은 이렇게 뭐 자산 매매 아니면 이렇게 기업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은, 이런 근로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, 그 계속 기존의 근로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지, 아니면 새롭게 새로운 기업에 가서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지,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, 그 노동법에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. 그래서 판례 판단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, 그 판례에서는 기본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영업에 아니면 기업 전체가 매각이 된다든지, 아니면 일부 영업과 자산 부분이 매각돼서 다른 회사에 들어갔을 때,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그 어떤 시설이나 그 관련된 영업 부서 아니면 그 운영 그러한 부분 전체가 기존의 근로 조건을 가지고 그 해당 그 인수 회사에 가서 똑같은 조건을 유지한다는 게그 판례의 기본 원리입니다. 그런데 또 그런 예외를 유지하다가 또 한미 특수관 이그 포스코에 매각됐을 때, 그때는 포스코에서는 그 시설만 그 샀고, 그에 대한 인원은 그 배제를 했습니다. 이 경우도 어떤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그 해당 남아있는 직원들은 그 삼미 특수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근로자에 대해서 뭐 정리해보나 아니면 뭐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야지, 그 자산만 매각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근로 조건이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. 또이 인수하는 입장에서는,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기업에 다른 근로 조건이 여러 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하나로 맞춰야 됩니다.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취업 규칙을, 하나의 통합 취업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, 이럴 경우는 뭐 특별 근로 조건에 있어서 뭐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안 좋고 이래 할때 판단 기준은 전체적으로 유리하면은 그 나머지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그 유리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, 두 개의 하나의 큰 부서,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하나 인수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사업체를 구성했을 때에는 기존의 근로 조건을 유지를 하면서 별도의 사업 부재로 유지할 건지, 아니면 하나의 취업 규칙으로 하나의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좀 통합할 것인지, 이거는 회사가 어떤 회사 정책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. 그때 그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글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